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입니다.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에 김상덕 관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사무실은 안쪽에 있습니다. 이따 인터뷰하고 차근차근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 작품들을 하나하나 네.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소냐 조각품은요, 짐바브웨 현지에서 조각가들이 일일이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제작한 거를 한꺼번에 천여 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어디로 소냐 가셨어요? 조각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구경하시고 집에 저렴하니까요, 장식품 구입하셔서 집에 또 관람하셔도 되겠습니다. 나가셨어요? 여기는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입니다.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에 김상덕 관장님께서 30년 넘게 무역하면서 여행하면서 모은 기념품 등 작품, 예술품이 종합적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 유물입니다. 여기는 외국의 유물입니다. 여기 토기 고려 시대 때 유물입니다. 상아로 된 코끼리 조각. 미국의 자유여신상.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 일본 작품입니다. 여기는 가야 유물, 고려 유물, 신라 유물, 백제 유물, 또 삼국시대, 통일 신라시대 유물입니다. 고려시대 유물, 신라시대 유물입니다. 이 작품은 플레이 하이드 앤 시크 소나 작품입니다. 여기는 각 나라의 기념 접시가 모아져 있습니다. 라오스 앙코르와트, 호치민, 또 미넨 맥주 축제, 포르투갈. 나라의 기념 접시. 두바이, 실크로드, 스톡홀름, 박정희 대통령 기념 접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국의 작품인데요. 중국 소주 정원을 맘모스의 뼈로 2년여에 걸쳐서 만든 작품이네요. 와.
차 제조 과정. 중국 작품입니다. 광주, 브라질, 몽골리아. 다 기념 접시네요. 세계 각국의 기념 접시가 되어 있습니다. 칭기스칸, 베토벤, 도자기 컵, 각 나라의 도자기랑 기념 컵이 전시됐습니다. 소나 작품, 판매도 하는 소나 작품입니다. 부와 풍요의 여신. 여기는 호두, 가짜 호두, 또 사각 호두. 약사열애불 관음보살. 부처 석가모니. 각 작품, 양귀비가 있네요. 저랑 좀 닮은 것 같아요. 기념품입니다. 여기 앞에는 소녀 작품이고요. 소녀 작품. 여기는 또 기념 주화가 있습니다. 아유, 수집가. 관장님 와줘. 기념 주화. 각 나라별 기념 주화.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은 사업가이자 문화예술품 수집가 김상덕 박사가 30여 년 동안 세계 100여 국에서 수집한 조각 작품과 장식품 약 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인 광주의 문화 명소입니다. 본 박물관에는 세계 각국의 종과 화폐, 주석과 청동 제품, 인형, 가면, 불탑을 비롯해서 옥, 공예 등 진귀한 희귀 장식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본 박물관의 대표작이라 할수 있는 쇼나 조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천여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짐바브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은 상시 전시물을 일정 기간별로 교체 전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어서 초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인에게도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에 진안 미술관을 개관해 광주 지역 작가들을 필두로 문화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주제로 특별전과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을 설립한 김상덕 관장님은요, 1990년 주식회사 진한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진귀한 예술품을 수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과 진한 미술관을 개관해서 광주 사랑을 보여주고 또 애향 광주에 문화적 자존심을 세우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너무도 수집하느라고 애쓰셨고 또 하나하나 추억이 서려 있는 작품을 감상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은요,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 길14, 구 주소는 금남로 3가 3-7에 있습니다. 연락처는 062-222-0072번입니다. 세계 조각 장식 박물관과 진한 미술관에 오셔서 문화적인 체험을 소녀조각과 많이 하시기 33인과 바라겠습니다. 단장님이 지금 2015년 보는 것은 10월에 짐바브웨 짐바브웨에서 사람들입니다. 찍으셨는데 소녀 이 조각을 작품 만든 소녀 작품은 다 마을입니다. 짐바브웨 감사합니다. 작품입니다.